LVS의 이장원 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설명할 거는 이런 일반 등이죠. 이렇게 다운라이트, 그죠? 되게 밝을 겁니다. 이런 등을 제가 이제 이런 등을 이 드라이버에다 DMS 드라이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.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하나짜리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소외배실 같은데 짧은 청구가 한 2m 정도 되는데 이런 데다가 목사님 조명으로 비춰주면 됩니다. 세 번들은 3200K죠. 그 다음에 이 조명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백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잘안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요. 바꿀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.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. 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작은 곳 같은 데다가 설치했습니다. 그래서 20와트, 24와트, 그 다음에 요런 건 이제 48와트 짜리고요. 요거는 40와트 짜리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디밍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디밍 잘 되죠? 자, 요거는 소외배실 같은데, 청고가 2m, 3m. 이럴 때, 목사님 쪽 설교 조명이라든가, 포인트 조명을 쓸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요거 DMX, 그러니까 일반 등으로 그냥 온오프도 쓸수 있지만, 요걸 DMX에서 부드럽게, 디밍을,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컨트롤을, 그죠? 잘 되죠? 이렇게. 한번 보신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일반 등 소외배실, 교회 같은 데 작은 천장 공간에 조명을, 목사님 포인트 조명을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한 거고요. 온오프만 되는 게 아니라 DMX 디밍이 되는 조명을 만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.